재료를 알려드릴게요. 먼저 림포말 케이스, 칼, 냄펜, 가위, 송곳. 송곳이 없으면은 수시개도 괜찮고요. 공용풀, 그리고 스티커, 패브릭 이렇게 필요합니다. 혹시 리폼하실 분들은 그냥 케이스나 그냥 여기 고무로 된 이 부분만 된 분들은 하시고 이렇게 붙여진 거를 떼시는 분들은 조금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. 나만의 패브릭 핸드폰 케이스가 완성이 됐습니다. 너무 예쁘죠? 패브릭 스티커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고요.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.
나만의 핸드폰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.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.